좋은 소식 나중에 3년 뒤에 전해주세요. 뭐해? 자, 37 문장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선험적 이런 걸 보고 선험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선험적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집어넣어야 될 문장은 이 문장이에요. 오케이. 쭉왜 밑줄 꺼놨을지는 예상해 보셨습니까? 오케이. In the US, we have so many metaphors for time and its passing that we think of time as a thing. That is, the weekend is almost gone, or I haven't got the time. 자, 일단 예. 예, 이거 했죠? 네,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자, 그래서 이게 so that 구문이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that is가 무슨 뜻이다? 이런 식으로, 즉,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that is가 쓰인다 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정리해보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매우 많은 시간에 대한 은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한 은유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많은 은유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 했습니다. 뭐와 뭐에 대한 은유냐? 시간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은유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죠. 시간에 대한 은유도 많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흘러감, 패싱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Think of A as B라는 표현이라 했죠. A를 B라고 생각 여긴다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시간을 뭐로 여긴다? 어떤 사물로 여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아니고 띵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즉,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that is는 for example 같은 느낌이라고도 그때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the weekend is almost gone. 주말이 거의 다 가버렸다. 마치 무슨 버스가 어디로 멀리 가버린 것처럼 주말이라는 것 시간인데 버스와 같은 띵이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가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I haven't got the money처럼 난 돈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난 시간이 없어 라고 이걸 어떤 사물 취급하고 있던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선험적 지식이 있으면 아 영어권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뭐 내가 맨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해 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집어넣어야 될 1, 2, 3, 4, 5들이 쭉 보이고요. 그렇다면 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 삽입하는 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 됐습니까? 어떤 요령을 좀 피우기가 힘듭니다. 자, 첫 문장 시작했습니다. There are some cultures that can be referred to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The 아몬다와 tribe 이런 보니까 대문자니까 뭐 그런 고유명사겠죠. Living in Brazil. Does not have a concept of time that can be measured or counted.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rather가 있기 때문에 쭉 이어가는 것도 좋아요. 쭉 이어갔습니다. Rather they live in a world of serial events rather than seeing events as being rooted in time. 예, 그러고 나서 여기 뭐가 보이냐면 also가 보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용상 이 that 뒤에 내용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그대로 이어지면 이거 그대로 가도 되는데 아니라면 여기서 잘릴 수도 있는데 한번 슬쩍 보니까 Researchers also found that no one had an age. No one had an age. 그러니까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야지.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하는 거다? 얘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instead 그대로 보는지 봅시다. Instead, they change their names to reflect their stage of life and position within their society. So, a little child will give up their name to a newborn sibling and take on a new one. 이니까 계속해서 여기도 못 들어갑니다, 저 문장. 계속해서 이 내용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We think such statements are objective, but they aren't. 자,
such statements are object라는 이 내용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create these metaphors. These metaphors라는 것 때문에도 강력하게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4번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such statements are objective라는 것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create these metaphors, these metaphors, but the 아몬다와 don't talk or think in metaphors for time. 정답은 4번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쭉 보겠습니다. 자, it cultures that 어쩌고 저쩌고인데 cultures에 밑줄 끈 이유는 우리 이제 집어넣어야 될 문장을 봤죠. 집어넣어야 될 문장을 보고 나서 이 there are some cultures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선험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 컬처에 따라서 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타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걸 이 컬처라는 단어를 통해서 문화권에 다르다. 어떤 문화권이냐 따라서 서양 문화권이냐 동양 문화권이냐. 알겠습니까? 또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뭐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이냐, 뭐 브라질의 어떤 종족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권에 다른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라는 건 선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독서량을 통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은 이런 거지. 나 시간 별로 없어.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해. 나 몇 살이야? 나 10살이야? 12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린 당연해. 그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근데 문화권에 따라서 전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종족, 그런 문화 종족이라기보다 어떤 문화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만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됐습니까? 그럼 대수는 문법적 이유고요. 여덟 가지 대 중에서 뭐겠다? 뻔하죠. 뒤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시작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referred to의 뜻은 뭐다? 뭐라고요? 뭐뭐라고 일컬어지다 라고 표현하죠. be referred to.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게 뭐 여기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there are some cultures가 뼈대예요. 몇 가지 문화가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 일컬어질 수 있는 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뭐 여기도 이런 게 하나 보이긴 하는데 어디에서 살고 있는 시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몇 가지 문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시간 밖에서 사는 사람들? 시간 밖에서 산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굴려서 생각하면 시간 밖에서 산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 시간이라는 우리 개념과는 무관한, 됐습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시간, 이거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뭐, who live outside of time의 뜻은 시간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몇 가지 문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시간이라는 개념과는 별 상관없이, 됐습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고유명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뭐 여기에 보면 요렇게 쉼표하고 요렇게 쉼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여기서부터 요 쉼표하고 요 쉼표는 Living in Brazil이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삽입 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인의 쉼표죠. 그래서 이게 The Amandawa tribe does not have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사백구를 집어넣어서 이 아만다와 트라이브를 부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아만다와 부족은 뭐를 갖고 있다? 어떤 컨셉을 안 갖고 있답니다. 개념이 없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 없는 자식 할 때 그거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개념은 개념인데 뭐의 개념? 시간에 대한 개념이래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행사가 타임이 아니고 컨셉이 컨셉. That can be measured or counted. 뭐 되어질 수 있는? 재어지거나 측정되어지거나 measured 되거나 counted 세어질 수 있는 됐습니까? 자, 우리는 time을 measure 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count 하기도 하죠. 앞으로 10분 뒤에 뭐할 거야 이런 식으로 count 하고요. 됐습니까? 또는 clock이라는 어떤 device를 가지고 우리가 measure 하잖아요, time을. 됐습니까? 근데 우리처럼이 말이죠. 우리처럼 뭐 되어질 수 있는 이렇게 measured 되거나 counted 되어질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컨셉을 안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나왔던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감을 잡지 못했다면 됐습니까? 시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면 여기에서 이제 감을 잡아 비슷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됐습니까? measured 될수 있거나 counted 될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종족들은.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자, rather가 나왔습니다. 자, 이 rather는 rather than 하고는 다르다 했죠. rather than은 어떤 식으로 쓴다 했습니까? A rather than B였죠. A 말이야. A, B는 아니고 완전 아닌 건 아니지만 거의 아니고 이런 느낌이라 했으면 이 rather는 접속부사 rather는 A, rather, 뒤쪽이 오히려 더큰 강조점이 가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이렇다, 앞쪽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뒤쪽의 내용에 좀더 사실에 근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라기보다, 앞에 이렇다라기보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종족들은 사는데, 뭐 속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답니까?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대요? 연속된 사건의 세상 속에 살고 있대요. serial event의 world 속에 살고 있대요. 이게 뭐 연속된 사건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이게 뭔 소리지? 자, 연속된 사건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나의 하루 일과를 얘기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집에서 뭐 밥을 먹고 세수하고 뭐 이런 거를 마치고 그다음 몇 시에 집을 나서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얘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고 시간의 연속된 세상 속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뭘 했어. 그다음에 뭘 했어. 그다음에 뭘 해야 돼. 그다음 뭐할 거야. 그냥 이 얘기만 한다는 얘기인 거야.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내가 세수를 하는 이벤트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밥을 먹는 이벤트가 바로 벌어지고 그다음 양치질을 하는 이벤트를 하고, 그다음 집을 나서는 이벤트가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속에 살고 있다. 연속된 시간에 어떤 연속된 참 사건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쪽이 더 맞단 말이야. 이번에 레더 되는 이쪽이 맞고 이쪽은 덜 맞다고 얘기하는 거라 했죠. 이렇습니다. 뭐라기보다는 seeing events as being rooted in time. 뭐 하기보다는 어떤 사건들을 뭐로써 보기, 여기에 사용된 일단 전체적 구조는 C, A, as B가 또 나오고 있어. A를 B라고 여긴다라는 표현 또 나오고, think of A as B, view A as B, see A as B, regard A as B. A를 B라고 여긴다. 됐습니까? 뭐를 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들. 뭐 어떤 사건들을 뭐라고 여기기보다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시간 속에 어떤 사건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연속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연속된 사건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자, 이 내용도 방금 얘기했던 이 해석은 뭐라기보다는 어떤 사건들이 시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이게 방금 얘기했던 내가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를 이런 식으로 표현, 이 내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건들이란 얘기가 몇 시에 뭘할 거야, 몇 시에 뭘할 거야,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됐습니까? 그냥 단순히 무슨 일이 있고 나서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serial events로 생각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장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거는 우리 저 문장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도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삽입해야 될 문장. 됐습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이 특이한 시간을 낸 개념 자체가 없고 시간을 띵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에 대한 개념조차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 태양이 저 위치에 있는 이벤트가 생겨났을 때 나는 점심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몇이다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야. 태양이 저 산에 꼭대기에 딱 걸리는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를 몇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여기도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 부분을 해석하니까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일단 뭐 밑줄 걷던 것들 쭉 보면 아, 뭐 얘기했는 것 같고 레더에 대해서 얘기했고 레더도 얘기했고 자 얘는 왜 이렇게 생겨야 될까요? C는 왜 C의 형태가 되어야 될까요? 씨가 씨잉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 이 형태로 변형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형태적인 문법 용어는 뭐다?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됐었다? rather than they see 했던 말이야. rather than they see에서 they가 없어져 버렸어. they이 접속사라 그랬었어요 그때. 마치 뭐처럼 전치사처럼 행동.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비교급 비교할 때 뭐라고 내가 설명한 적 있냐? I am taller.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 I am taller than my father is가 맞다 그랬어. 또는 I am taller than he is가 맞는 표현이라 했어.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he is 하고 나서 뭐 문장이 끝나니까 이상해서 뭐 하는 걸 봐주겠다 했냐면 I am taller than him. 하는 것도 봐주는 거고 그거는 뭐다? 원래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는 접속사기 때문에 원래는 they live하고 똑같이 they see가 와야 되는 건데 they see에서 접속사는 놔두고 알겠습니까? 대는 놔두고 they가 없어진 다음에 ing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입니다. see가 see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 요 부분도 문법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거? being rooted. 일단 루트의 뜻은 뿌리를 내리다죠. 근데 지금 일단 보면 요 부분만 보면 BPP죠. 그럼 BPP면 뭘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수동태를 만족시키고 있는데 being PP가 된 이유는 이 as가 뭐로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되는 문법이다. 동명사 와야 되는 문법이죠. 동명 수동태 동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루트가 왜 being rooted가 되어야 되느냐. 자, 이벤트가 루트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뿌리 내리는 행위를 당해진 이런 식으로 당해진 것으로서 이런 의미로서 문법적으로 뿌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being rooted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 속에 뿌리 내려진 것으로서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사건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세상 속에 이 종족은 트라이브는 아몬다와 트라이브는 살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번 문장 이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의 해석이 researchers also found that no one had an age.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죠. 연구가들은 또한 발견했대죠. 그렇죠. 뭐를 발견했습니까? 이 종족 중에서 그 누구도 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live outside of time이랑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oncept of time that can be measured or counted 이런 것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does not have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 맞아 들어가죠. 나이가 없다는 얘기는 됐습니까? 뭔가 이번에도 못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고 나서 instead가 나왔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instead 일단 해석은
대신에란 얘긴데 이 부분 좀 보니까 they change their names to reflect their stage of life and position within their society. So a little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끊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라 했는데 쭉 해석해 보니까 이거는 뭐 대신에 instead of having an age인 거죠 이거. Instead of having an age, 뭐 하는 대신에 나이를 가지는 대신에 그 종족은 뭐 한답니까? 이름을 바꿔버린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꾼 의도를 투부정사에 부사정법 붙여놨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의 생애 단계 됐습니까? 삶의 단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몇 살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제 장가 갈 때가 됐어 됐습니까? 너 이제 애 낳을 때가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장가 갈 때가 되면 이름을 바꾼단 말이야 됐습니까? 걸을 때가 되면 이름이 바뀌고 이 말하기 시작하면 또 이름이 바뀌고 너몇 살이니까 너는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라는 질문 자체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이제 뭐 하는 단계니? 나 이제 장가 가야 할 단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난 20살이 되었어요. 지금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저 문장의 내용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해석은 뭐 이렇게 되네요. 오브가 여기서 묶여서요. 빨리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뭐와 뭐를 반영하기 위해서 단계는 단계인데 삶과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어떤 지위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뭐 사회 속에서의 지위란 얘기는 뭐 족장인가 아닌가 족장이 되었다 그럼 이름이 또 바뀐단 말이죠. 뭐 나무를 캐오는 사람이 됐다. 너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나무를 좀 캐갖고 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이름 또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왜 포지션 within their society. 그래서 어떤 사회 속에 그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됐습니까? 또 이름도 바뀌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so 그래서 했어. 이름 막 바꾸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little child will give up. 그래서 어린아이가 포기해 버린다. 그들의 이름을 왜? 아, 누구에게? 아, give up A to B니까 이거 포기하고 누구에게 준다라는 얘기겠네요. 됐습니까? 이름을 포기해서 누구에게 준다? 자, sibling의 뜻은 Sibling의 뜻을 영역풀이 해보면 Someone's brothers or sisters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됐습니까? 형제자매를 Sibling이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형제자매에게 그리고 여기에 take는 뭐 여기에 생략된 말이 그거기 때문에 A little child will 이 생략됐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will take on a new 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a new name이겠죠. 이 원은 네임이라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를 가지게 된다? 새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여기 밑줄 친 내용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We think such statements are objective, but they aren't. 라고 돼 있고. 그러면 해석하면 우리는 생각한대죠. 그렇죠? 뭐라고 생각한답니까? 그러한 말들이 statement, 언급 뭐 이런 식으로 사전 찾아보면 state. 스테이트에 이제 새로운 뜻도 알아둬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스테이트의 뜻은 최소한 한 가지는 알아야 되겠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할때그 스테이트 주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무슨 뜻으로도 만나보게 될 예정이냐면 상태란 뜻으로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한번 보겠어요. 고체 상태겠죠. 리퀴드 스테이트 상태란 뜻으로도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동사로서는 말하다 됐습니까? 자, 오브젝티브의 뜻은 예, 반대말은 서브젝티브 만나본 적 있죠. 그리고 서브젝트가 뜻이 다양하다는 얘기도 한적 있죠. 서브젝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만난 뜻은 과목이었죠. 됐습니까? What subject do you like? 할때 만나봤잖아요. 됐습니까? 그 외에도 이따가 다뤄야 할 때. 일단 subjective는 주관적이고 objective의 뜻이 객관적인데 해석해보면 그러한 말이 뭐 어떻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but such statements aren't objective.
됐습니까? 그러한 말들 어떻지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such a statement를 day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렇죠? 뭘 잡아온 겁니까? 더 weekend has almost gone이라든지 I've got no time. I haven't got the time을 뭐로 잡아왔다? such a statement로 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한 말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 난 시간이 없네. 자, 객관적이라는 말을 좀 풀어서 생각하면 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 내가 걔한테 뭔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뭐 하자고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I haven't got the time 이라고 얘기했어. 걔한테 어? 야 우리 지금 뭐 하자, 우리 지금 공원 가서 놀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응? 응? 안 할 거잖아. 왜? 그거를 단어 뜻 그대로 해서 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곧 나는 바쁘다라는 얘기잖아. 그거를 나만 알아듣습니까? 누군가가 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아. 영어로 누가 얘기했다 시작하면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바쁘다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다 저 사람 바쁘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보고 objective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은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나 다 알아들어. 하지만 그렇진 않다 그랬죠. 그렇죠? 왜 그렇진 않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가고 그렇죠? 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식 그 나라 말로 했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데 시간 없다고 얘기하면 되죠. 뭐 물건 잃어버렸다 내가 같이 찾아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se metaphors 밑줄친 이유는 these metaphors랑 such statement랑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그 두 문장 됐습니까? 주말이 거의 다 가버렸어, 난 시간 없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러한 metaphor들을. 됐습니까? But 아몬다와 don't talk or think in metaphors for time. 그러나 이 종족은 그쵸?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뭐로 어떻게 생각,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질문, 어떻게 은유적으로는 말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없어 그냥 그들의 세상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의 말이나 생각 속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얘기하면 언어가 뭐를 제안한다? 언어나 생각이나 단어가 뭐를 제안한다? 생각의 폭을 제안할 수도 있다 라는 글인거예요. 됐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 이 뭐 이제 모의고사나 연도에 따라서 약간씩 뭐 어떤 유형별로 뭐 주제찾기 뭐 이런 유형 있잖아. 뭐 어법성 또는 뭐 어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20년도 3월 거는 뭐 문장 삽입 유형이 좀 어렵게 출제된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8번 마찬가지 뭐가 중요하다? 선언적 지식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단어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기도 어려운 단어 없고 be referred to의 뜻이 뭐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좀 같은 표현은 can be called야, can be called a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refer의 뜻은 뭘까요? refer 언급하다겠죠. 됐습니까? 수동태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뭐 컨셉 measure 뭐하다? 측정하다인데 지금 되어지는 거니까 세어지는 거니까 전부 다 입장밖에 어떤 시형태 PP형들로 와있고요. rather 늘 중요하고요. 접속부사이냐 아니면 접속사냐 됐습니까? 완전히 내용이 거꾸로 강조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형태 얘기했고 뭐 CASB, Think of ASB 여기 보면 Think of ASB도 나오고 CASB도 나옵니다.
예 형태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리플렉트 단어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플렉트 여기에서는 반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근데 이런 식으로 His face was reflected in the mirror. Okay, His face was 반사하다라는 뜻도 reflected in the 있고 수 mirror. 형태를 그러니까 반사되어진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뜻 지금 이제 우리 본문의 뜻은 요 뜻으로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 뜻이 있어서 골치 아픈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 consider의 뜻도 있습니다. 얘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죠. consider의 뜻으로 Before I decide, I need time to reflect. Before I decide, I need time to reflect. 자, decide의 뜻이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거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는 반사할 시간이 필요하다,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해석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reflect의 뜻이 곰곰이 생각하든지 반영하든지 반영하다하고 반사하다는 좀 비슷한 뜻으로 보이죠. 됐습니까? reflect 무슨 뜻으로 쓰이냐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그다음에 sibling state도 다양한 뜻 때문에 있습니까? 상태라는 뜻도 있다 있습니다. confused state of mind 이러고 있죠. A confused state of mind. A 그러니까 confused state of mind. 혼란되어진 상태라는 뜻도 있고요. 나라, 국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1 때,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고 주도 마찬가지. 국가, 중학교 때 다. 이거는 뭐 크게 안 나오니까. 동사로서 말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He has already stated. 그럼 벌써 말했었어. 이런 표현입니다. He has already stated his intention to run for election. He 이미 has already stated his intention to run for election. 그의 의도를, intention을 already stated 말했었다. 말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글에 대한 얘기면 명백하게 써두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를 글,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바뀌면. This is not one of their stated aims. This is not one of their stated aims. 얘는 이제 입장 바뀌는 어떤 시, 어떤 시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언급된 목표, 명확히 말한 목표 이런 뜻으로 문장에, 이 문장에서 그렇게 쓰여요. 그다음에 일단 명사로서는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가 뭐 문법 수업할 때 S, V, O 이렇게 쓴거본적 있을 거예요. 그때 O는 목적어라는 뜻으로써 objective. 그 외에도 객관적인 그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브젝트는 물체, 물건, thing의 뜻이 있단 말이야, thing. 그래서 UFO 할때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러니까 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날아다니는 물체라는 뜻으로 써. 이때 object 물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object 반대하다. 그러니까 뭐 섹스 오브젝트 하면 성적 욕망이라는 뜻도 있겠고요. 물건, 띵의 뜻도 있고 반대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과목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만나 맞췄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 subject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그래서 이 실험 대상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We need male subjects between the ages of 18 and 25 for the experiment.
We need male male subjects subjects. between the ages of 18 and 25 for the experiment. 우리 남성 실험 대상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주어란 뜻도 있고 SVC 뭐 있을 때. 그다음에 하다가 이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다, 종속시키다라는 뜻도 있어. The Roman Empire subjected most of Europe to its rule. The Roman Empire subjected most of Europe. 로마 제국이 뭐했다? 지배하에 뒀다. Most of Europe을 유럽 대부분을 어디에다가 자신의 치하에다가 통치하에다 to its rule.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좀 생뚱맞은 뜻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38번. 자, 38 문장. Of course, within cultures, 또 cultures, individual attitudes can vary dramatically. 됐습니까? 자, 이거 당연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했는 이유. 뭐 다, 아예 다 밑줄 긋지 뭐하러 일어났냐. 자, 물론. 뭐 안에서 자 이게 의외로 문법적으로는 이 녀석의 역할도 중요하긴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 문화들 내에서 이런 뜻이죠. 여러 문화들 내에서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끊어주겠고요. 여러 문화에서 누가 다 여기 있습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있네요. 누가 다 개인의 태도가 됐습니까? 개인의 태도가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 어떻게 드라마틱컬리 하게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다는 얘기는 뭔가 그레주얼 한 거야 아니야 그레주얼리 한 거야 아니야 그레주얼리 한 거에 반대말이죠. 반대말은 뭐다? 그레주얼리죠. gradually 서서히 천천히 약간 이런 뜻입니다. 반대말은 dramatically. 물론 문화권 내 각각의 문화 안에서는 문화권들 안에서는 개인의 태도가 매우 극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 자, 물론이란 말은 우리가 어떨 때 씁니까? 물론 뭐 상대방이 뭐 하자 그랬을 때 뭐 받아들일 때도 쓰지만 어떤 긴 글에서 지금 얘가 들어갈 때 of course는 어떨 때 쓰냐면 물론 네 말이 맞긴 하지만 이런 거 아니니? 이럴 때 쓰지 않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주장이라든지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전에 이런 것도 있긴 해.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쓸만한 말이죠. 물론 이런 것도 있긴 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건 마찬가지 이게 또 문화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걸 되게 많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dividual 여러분들 individual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거 대신에 뭐 썼다? each를 썼습니다. 됐습니까? each persons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individual의 뜻이 각 개인의 그 다음에 attitude는 많이 얘기했죠. 에티튜드니 엘티튜드인지 앱티튜드인지 그렇죠. 에티튜드는 뭐였더라? 태도고 그렇죠. 앱티튜드는 모르고 있고 오케이. 베리도 중요하죠. be different can be different dramatically 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간략하게 써놓아야 된다 했죠. 각각의 문화권에서 개인의 태도가 태도는 태도인데 여기에 뭐뭐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넣으면 더 좋았을 텐데 attitudes of 블라블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일부러 안 넣어놨어. 이걸 넣어놨으면 쉬워졌겠죠. 됐습니까? 이게 없어요. 뭐에 대한 태도가 아주 극적으로 다를 수는 있다. 그럼 이 뒤에는 뭐 however 뭐 이런 거 와도 자연스러울 것 같고 일단 냄새를 맡아봤더니 됐습니까? 저는 뭔 소리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조금 뭐 다르게 표시했는데 어떤 건 밑줄이고 어떤 거는 굵은 채 볼드체로 했는데요. 밑줄은 문법적인 이유로 했고요. 또는 뭐 내용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밑줄은 내용적 또는 문법적이고 볼드체는 뭐 단어 때문에 뭐 내용적이기도 하고. 자, 첫 문장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우리 모의고사 글에서 첫 문장의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첫 문장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라고 할까요? 문제를 풀이할 때이첫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당연히 이제 첫 문장이 중요하다는 걸 출제자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글이 진행되기도 하냐면 첫 문장에 막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특칸이 나올 수도 있어. 가슴이 막첫 문장이 어떻게 가슴이 막 답답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분명히 그 뒤에 이어서 그렇습니까? 좀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The natural world provides a rich source of symbols used in art and literature. 자, 내가 평가하면 이 정도 글은 일단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글과 문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 뒤에 문장의 도움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이면. 자, 그래서 art literature 저 앞에 집어넣어야 될 문장 속에는 내가 culture라는 어떤 어휘의 단어에 주목하고 여기는 art and literature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literature 뭐죠? 문학, 됐습니까? 문화, culture, art, literatur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누가 뭐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natural도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에서 natural world에서 natural의 뜻은 자연이죠, 자연. 됐습니까? 그 외에 natural은 당연한 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당연스러운 이런 뜻도 있고요. 타고난 이란 뜻도 있다 했어요. That is my natural ability. 타고난 능력이야. 자연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건 자연이란 뜻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자연계가 준다고 얘기하네요. 자연이 준다. 뭘 주냐? 리치 또 맨날 부유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돈 많은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풍부한입니다. 그렇습니까? 풍부한 원천을 준답니다. 뭐의 원천? 심벌, 상징이죠, 상징. 그리고 나서 분사의 명사수식이죠. 그러니까 심벌, 상징은 상징인데 뭐와 뭐에서 뭐 되어지는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첫 문장의 내용이 자연 속에는 어디하고 어디에 사용되는 뭐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과 문학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다. 됐습니까? 비둘기 그런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예술 작품 이름이 뭐 비둘기 뭐 사람이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고 막 손 모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비둘기가 막 날아가고 있어. 비둘기 막 하늘로 날려주는 뭐 이런 모습을 조각했거나 그렸어. 제목이 뭘것 같아? 평화를 바라는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심볼인 거죠, 심볼. 그러니까 첫 문장의 내용을 이렇게 아 이거 그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앞에 물론 각 문화 다양 뭐 문화권 내에서는 각각의 태도가 뭐할수 있다? 다를 수 있다 했는데 뭐에 대한 태도일까? Attitudes toward가 좋겠네. 됐습니까? Attitudes towards symbols인 거죠. 뭐를 향한 태도? 상징을 대하는 태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어떤 문화 예를 들어서 뭐 뱀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문화권에서 뱀 하면 표정이 찡그려지는데 어떤 문화권에서 뱀 하면 표정이 오 좋은 표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다짜고짜 여기 집어넣을 리는 없고요. 됐습니까? 1번은 탈락이고요. 그래서 plants and animals are central. 자, 그러니까 plants and animals라 야 문장에 natural world랑 손발이 맞는 거죠 지금.
Natural World하고 Plants and Animals가 손발이 맞고 있죠. Plants and Animals are central to mythology, dance, song, poetry, rituals, festivals, and holidays around the world. 예, 그래서 여기에 미톨로지부터 여기 쭉 했는 이유는 쭉쭉쭉쭉쭉쭉 봤더니 Art and Literature의 얘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Art and Literature하고 여기에 구분 자체하고 서로서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Central, 이거 Central. 여러분들 이 우리 중학생용 글이었다면 Central 대신에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Important. Main도 괜찮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랑 뭐가 중요하다. 식물과 동물이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맞습니까? 어디에서 신화나 어떤 춤, 노래, 그 다음에 뭐예요? 시, 또 뭔가 여러분은 분명히 리추얼이란 단어를 모를 거야. 이 시험 문제를 만약 여러분들이 2000년도 3월달에 쳤으면. 이건 뭐지? 이러지 마세요, 제발. 됐습니까? 양옆을 봐봐. Poetry, Song, Festival. 됐습니까? 뭐, 그건 거겠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 축제나 어떤 뭐, 이거 뭐, 이런 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뭐,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야. 할로윈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야. 그게 뭐, 전부 어디서 온 겁니까? 자연에서 온 거라고 볼수 있죠. 그쵸? 맞습니까? 펌킨. 그쵸? 맞잖아요. 그쵸? 전나무. 그쵸? 크리스마스 하면 뭐 산타 할아버지 생각날 수도 있지만,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날 수도 있잖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야? 내추럴 월드에서 온 거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 여러 가지 상징이 들어있고, 얘들이 상징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데서 핵심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화라든지 이런 데서.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번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봐야 알고. 여기에 넣을 수 있나 없나를 여기 뒷부분 읽지도 않고 막 고민하고 있지 마세요, 제발. 그런 애들 있더라고. 막 여기서 막 한참 보고 있어요. 얘 보고 나서 결정해. Different cultures can exhibit opposite attitudes toward a given species. 보겠습니다. 누가 뭐할수 있답니까? 다양한 문화가 Can show 보여줄 수 있다. 뭐를 보여줄 수 있답니까? 정반대되는 태도를 뭐에 대하여? 주어진 종에 대하여. 됐습니까? 자, 그래서 species에 굵은 표시한 이유는 species랑 뭐랑 어울리냐? 앞에 나온 거랑 얘랑 지금 서로 손발이 이거는 잘 맞고 있죠. species 뜻이 뭐예요? 종이죠, 종.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different는 연결해보면, 다양한 문화, 다양한 문화, 서로 다른 문화라고 보면 되겠죠. 서로 다른 문화가 정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대요. 누구한테 대해서? 주어진 종이라 했는데, 주어진 종 해놓고 뒤에 봤더니 이거 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의 한 종류야? 그렇죠. 스피시즈의 한 종류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 중요한 거 보이죠. 이번에 넣을 수 있을지 아닐지 좀 헷갈려. 됐습니까? 물론 문화에 따라서 뭐에 대한 뭐는 심볼에 대한 애티튜드가 어찌 뭐할 수 있다. 드라마틱컬리하게 베리 할 수는 있겠다 했어.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snakes for example. 이 문제는 뭐 때문에 within 때문에 어려워졌어. 이 문제는 within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됐습니까? 자, snakes, for example, are honored by some cultures and hated by others. 예를 들어, 누구는, 요거 이제 원래 여기 위치고, snakes are honored.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자, snakes are honored라면, snakes are honored라면, snake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은? positive에, negative에, positive 하겠죠. 뜻이 뭐예요? 뱀이 뭐 한다? 추앙받는다. 숭배받는다.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어떤 문화권에 의해서 어떤 문화권에서 뱀이 숭상받는데요. 대표적인 게 잉카 같은 이런 문명에서는 뱀이 아주 성스러운 존재로 나오죠. 됐습니까? 걔들의 미톨로지에 보면 뱀이 뭐 뱀의 형상으로 뭐 하늘에서 내려온 누군가가 뭐뭐 뭐 해줬다 뭐 좋은 일을 뭐 우리에게 농사 짓는 방법 가르쳐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걔들 미톨로지에.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뱀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포지티브 합니까? 네거티브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네거티브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뱀이 숭상받는다. And hated by others. 우리는 이쪽이죠. 됐습니까? Other cultures. 그러나 여기는 but이 낫겠죠. But hated. 됐습니까? Snakes are hated. 미움받는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넣어도 될 것만 같아. 왜냐하면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저 아까 삽입해야 될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세모해놓고 여기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못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해석이 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떤 주어진 종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어떤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했고 그 여기에 given species의 예로서 snakes를 들고 있으니까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글과 different 어를과 이거랑 아주 딱 붙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 세모해놓고 표시해놓고. 자, 그러고 나서 얼른 봤더니 rats are considered란 얘기를 보자마자 여기도 X 표시하게 됐죠.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 For example 하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도 못 들어가겠죠. rats are considered. rats are reflected. 맞습니까? 맞잖아요. 됐습니까? rats are reflected. 패스트란 단어, 네거티브에 포지티브에 네거티브하죠. 패스트 뜻이 뭔데? 병, 질병, 해충 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쥐가 여겨진다. 됐습니까? 뭐안 좋은 걸로 패스트로 어디에서 in much of Europe and North America.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뭐 이런 뜻이고 많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 지금 뭐 북아메리카 미국이나 캐나다고 전부 어디서 간 사람들이야? 전부는 아니지만 유럽에서 간 놈들이 우리랑 비슷한 색 피부 색깔 갖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지들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죠. 됐습니까? 에아 벗이 낫겠죠 또 계속해서 벗이 나 아까도 벗이 나왔네. 앤 있습니다. But greatly respected.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엄청 추앙받는다. Honored 또 쓸래니까 Honored랑 통합니다 지금. Honored in some parts of India. 인도의 어떤 지방에서는 추앙받 존경받 존경받는다라는 얘기는 뭐 추앙 Honored 받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for instance가 갑자기 또 나왔어. 그러니까 얘 답은 5번이 되고 있어. 내가 for instance를 보자마자 왜 5번이라고 얘기했냐? 자, 지금 여기서 시작된 거 있죠? 여기서 시작돼서 스네이스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뭐 했는데 예를 들었잖아. 근데 또 예를 들어라 말을 또 하겠냐?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똑같은 얘기, 뱀은 이래요, 쥐는 이래요, 얘는 이래요, 였으면 이유 너무 안 돼.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우리가 삽입해야 될글 속에 뭐 때문이다? within이라는 단어 때문인 거야. within cultures가 뭔데? within cultures 해석이 어떻게 됐어? 문화권 내에서라는 얘기잖아. 문화권 내에서. 됐습니까? 그럼 보자 계속해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이랬어. In Britain, many people dislike rodents. And yet은 왜 했냐? 이거 대신에 뭐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but 해도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For instance, in Britain, many people dislike rodents. But there are several associations devoted to breeding them, including the National Mouse Club and the National Fancy Rat Club.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in Britain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 instance 하고 in Britain 해놓고 여기에 dislike 하고 그 다음에 devoted to 하고 어때 느낌상?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but을 썼으면 조금 더 쉬워졌을 수도 있어 이 문제가. 근데 but을 피하고 and yet을 넣어놨단 말이야. 자, 아까 전에 내가 in Britain이라 했으니까 한 나라 안에서 한 지역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문장은.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쥐를 뭐안 됩니까? 싫어 안 되죠. 자, 이건 devoted to인데 이건 몇 번째 녀석이냐면 세 번째 녀석에서 하는 짓은 이래요. 그럼 원형인 devoted to의 뜻은 뭐 하다? 헌신하다죠. 헌신하다. 뭐뭐에게 헌신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 to도 조심해야 될게 내가 breathing에 여기에 ing 해놨죠. 그러면 이거 요렇게 요렇게 하고 to도 내가 주목했는데 이건 문법적 이유야. 이 to가 뭐의 to다? 전치사의 to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breathe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be used to doing 하듯이 devote to doing이야. 뭐뭐에게 헌신하다라는 표현 devote to 뒤에 명사야.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which are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되어지니까 뭘 to 하는? 그걸 열심히 하는 이런 뜻이 devoted to 여기서. 그리고 them은 rodent를 데리고 온 거고 얘는 지금 싫어하는 거고 이 사람들의 표정은 안 좋은데 이 어소시에이션 회원들은 표정이 뭐에 대해서 로덴츠에 대해서 미소죠 미소. 그러니까 한 in Britain 안에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dislike 로덴츠라 했으니까 그 다음 devoted to breed rodent라 했으니까 positive하고 애지중지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 그렇죠? Okay, including 뭐 주목한 이유는 뭐 이거 많이 등장할 겁니다. 뭐뭐를 포함하여 이런 뜻으로써. 그래서 지금 이제 associations에 뭐가 포함되는지 얘기하려고 including 붙여놨습니다. 뭐를 포함하여? 뭐 NMC겠죠? 줄여서 우리 클럽 이름이 뭐야? NMC야. 됐습니까? 그래서 국립 생쥐 클럽 좀 되겠네요. 굳이 해석하자면. And the National Fancy Rat Club. 뭐 fancy. fancy 뜻이 뭐예요? 뭐 형용사로서는 호화로운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거티브한 단어야, 포지티브한 단어야, fancy. 포지티브한 단어죠? 맞습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5번이 왜 되냐? 아까 전에 물론 문화 내에서 뭐가 어떨 수 있다? 개인의 태도는 극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랬어. 극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로덴츠라는 대상에 대해서 뭐 그냥 그래 뭐쥐좀뭐뭐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 이게 아니고 양 끝에 가 있단 말이야. 양 끝에 아 완전 좋아. 우리 막 걔들 기르고 막 물고 빨고 해. 와 완전 싫어. 디스라이크야. 헤이트해.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과 이런 태도는 어떤 살짝 변하는 태도입니까? 드라마티컬리하게 배리한 겁니까? 드라마티컬리하게 배리한 거죠. 완전 다른 거죠. 극적 양 극단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위딩 컬처스 했듯이 문화들 한 문화 내에서 각각 그러니까 within cultures보다 뭐를 했으면 좀더 문제가 쉬워졌냐? in each culture였으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졌을 수 있어. 각 문화권 안에서는 개인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도 있어. 생쥐에 대한 태도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아까 이 브리트는 어느 동네야? 어디에 속해 있어? 어느 대륙에 있어? 유럽에 있죠. 그렇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로덴츠나 레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걔들을 뭐 컨시더 하는데 뭐로서 컨시더 한다고 그랬어요? 패스트루 컨시더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취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우 이게 무슨 품종이야? 얘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등에 줄무늬가 하나 있는 종인데 이게 요즘 유행이야. 비슷한 애들끼리 교접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만들어갖고 내가 팔 거야. 한 마리에 50만 원씩 받고 팔고 막 이런다. 완전 반대되는 태도인 거죠. 반대되는 애티튜드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뭐 다른 문화가 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되는 태도면 드라마티컬리하게 베리한 거죠. 극적으로 다른 거잖아. 반대되는 태도래. 그쵸? 오, 반대되는 태도. 함정이야, 함정.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키가 되는 건 윈인하고 뭐로 볼수 있냐면 individual 이라는 단어도 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individual attitude라 했으니까 문화 대 문화의 비교인 거야. 개인 대 개인의 비교인 거야. 문화 대 문화의 비교. 우리가 삽입해야 될 문장은 문화 대 문화적으로 드라마티컬리하게 베리하다는 거야. 각 개인별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개인별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좀 난이도가 높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5번 직전까지는 뭔 얘기를 한 거냐? 문화에 그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몽땅 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라고 조금 뭐 했느냐? 지나친 일반화로 해. 인도 사람이 인도의 어떤 동네 가면 전부 다 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 앞부분만 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은 전부 다 레츠를 싫어하는 걸로 병충해로 읽는다라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물론 각뭐 하던 문화 한 문화에 속해서 개인별 태도는 극적으로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는 한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어갖고 심지어 막 이거 devoted to breeding rodents 하는 어떤 association도 있어요. 협회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문법적으로는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 주로 어휘적인 게 많이 눈에 띄고요. 뭐 인디비주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만날 거니까. 그래서 each person's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each person's 할 거인데 인디비주얼로 표현합니다. 각 개인의라는 뜻. 뜻으로 잘은 안 나오는데 개인 개성 있는 사람 뭐 영어 선생님 뭐 이런 뜻도 있네요. 그다음에 베리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거고 많이 얘기했으니까 대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제대로 안 나와? 자, 뭐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정도 알면 됩니다. 타고난, 자연의, 자연스러운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구분하세요. 뭐이 녀석의 문법적인 이유는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거고요. 마치 선행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심볼즈니까 심볼즈가 유즈를 하겠다, 유즈를 되어지겠다, 그거 따지는 거고요. 뭐 센트럴, 임포턴트, 크리티컬, 뭐 에센셜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단어들 중요해요. 있습니까? 미톨로지, 뭐 리추얼, 리추얼, 뭐 리추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떠오릅니까? 뭐 차례, 제사. 이런 걸 보고 리추얼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행위인 거죠. 됐습니까? 리추얼 뜻이 뭔데? 의식. 됐습니까? 의식이 없어요 할때 그거 말고요. 됐습니까? 뭐 결혼식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리추얼이랑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참 이거 해야 되지? 태도란 뜻이었고 그 다음에 aptitude의 뜻은 뭐라고요? aptitude는 소질, 적성이었습니다. attitude, aptitude 소질, 적성. 그러면 altitude는 알죠? 엘티튜드 하이 엘티튜드 뭐
Which place is the has the highest altitude in the world?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지. 끄덕끄덕거리고 있으면 어떡해. What place has the highest altitude in the world? Mount Everest. 됐습니까? 그다음에 opposite 무슨 뜻이죠?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게 dramatically의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아까 dramatically가 어떤 식인 느낌인지 내가 그림으로 보였잖아. 아까 opposite잖아. 양극단, 정반대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놓고 싶어진단 말이야. 이 어휘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for example하고 for instance하고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for instance의 뜻을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또 한참 헤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야. 예를 들어놓고 왜또 예를 들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똑같은 얘기를 계속 같은 것에 대한 같은 설명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거라면 얘가 오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다른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나마 얘 뜻을 알고 있다면 여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쭉 있다가 여기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라고. 그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고 있었는데 왜또 예를 든다는 얘기야? 왜또 나왔을까? 다른 얘기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문화마다 다르다 이거고. 얘는 여기 이 뒷부분은 하나의 문화에 안에서 individual attitude가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의어 챙길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너라든지 아너랑 비슷한 게 지금 리스펙트라든지 그니까 그다음에 뭐 동의어는 아니지만 디보트 투 같은 것이 동의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다 몰두하다라는 디보트 투. 그다음에 뭐 디보티드의 형태적인 건또 분사의 명사 수식입니다. 이 협회가 디보트 하는 거야, 디보트 당하는 거야. 헌신하는 협회입니까? 헌신 누구에 의해서? 멤버들에 의해서. 여기 by the association's members 같은 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는 devoting이 아니고 devoted입니다. 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devoting이 돼야 되느냐? devoted가 돼야 되느냐? 사물 앞인데도 사물을 꾸며줄 때도 devoted의 형태를 씁니다. which are devoted to breeding. 전치사 2로 문법적으로 and yet 이제 yet이 이제 그러면 이제 yet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번호가 몇개 생기는 거냐면 세 개가 생기는 겁니다. yet, not yet에 이어서 그러나의 yet 됐습니까? however 같은 역할하는 yet. yet이 접속 부사로도 쓰입니다. 지금은 접속사 역할이지만 however라는 접속 부사 대신에 yet, while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 뭐 브이드의 형태 ing인 이유는 전치사의 동사가 목적어 되고 싶은 동명사여야 되는 거고요. 얘는 뭐뭐를 포함하여라는 분사 뭐 문법적인 이유는 분사구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뭐를 포함하여 such as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수행하기도 합니다. such as the National Mouse Club and National Fancy Rat Club. 그렇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39번에 이걸 딱 보고 이제, 이제 좀 그나마 좀 쉬워지겠구나. 무관한 문장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시간은 조금 뭐, 시간 잡아먹는 건 time consuming 하는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난이도는 조금 그나마 쉽다고 볼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뭐첫 문장의 중요도는 매우 높죠. 여기에 뭐 doesn't mean이라든지 dismiss or arrogant 이렇게 합니다. dismissive. 좋습니다. Paying attention to some people and not others doesn't mean you are being dismissive or arrogant. 그래서 여기에 doesn't mean에 집중한 이유는 주어가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죠. It doesn't mean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dismissive or arrogant. dismissive 뜻은 무시하는, arrogant 그렇죠, 거만한 거. 내가 낸데 arrogant. 됐습니까? 나를 좀 도와줘. 못 들은 척 지나가는 거. dismissiv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not 있네요. 여기 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집중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집중하지 않는 것. 누구는 신경 써서 얘기를 들어주고 누구는 신경 써서 얘기 안 들어주는 것이 의미하진 않는다. 뭘 의미하진 않는다? 네가 무시하거나 뭐 요거 뭐 일단 뭐 비빙이 보이네요. 이거 뭐 지는 아마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네가 뭐 무시하거나 또는 거만하다는 의미는 아니야. 됐습니까? 누가 내가 뭐 얘기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간다든지 디스미시브 한다든지 됐습니까? 내가 낸대 이런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첫 문장에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한테 좀 이게 디스미시브 하거나 에러건트 하면 하는 사람을 보면 내 표정은 어떻겠어? 이렇겠죠. 근데 상대방이 내가 이런 표정 지어지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 이렇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내말잘 들어주지 않고 얘는 신경 써주고 쟤는 신경 안 써주고 하는 게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t just reflects our hard fact 해놓고 부연 설명 됐습니까? There are limits on the number of people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or develop a relationship.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자세히 보고 있는 이유는 내용 때문일 거고요. 됐습니까? Hard fact를 어떻게 해석할래? 딱딱한 사실이죠. 뭐라고요? 자, hard fact. 뭐 어떤 걸 보고 hard fact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거울을 봤어. 그쵸? 거울을 봤는데. 나참 못생겼구나.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뭐겠다? 하드 팩트겠다. 뭐 하기는 싫지만 사실인 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하드 팩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으면이라고 내가 뭐 하는데 바라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실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다? 하드 팩트라고 할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1번이 답이 될수 없어요. is 앞문장 전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앞문장 전체라기보다는 요게 낫겠네요. 요거를 지금 is로 잡아왔습니다. 이게 동명사 주어니까 안 길어봤자 is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는 사실 이 부분 있죠. It just reflects our hard fact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냐. 이 부분을 내가 쳐다보고 하는 얘기야. 이 부분, 그러니까 doesn't mean 어쩌고저쩌고 했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좀더 쉽게 표현하면 It just means that there are limits.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경 써주고 누군가에게 신경 안 써준다는 사실은 이런 뜻은 아니고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야. 됐습니까? 네가 여러분들 dismissive 하거나 arrogant 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자, 여기에 reflect의 뜻은 무슨 뜻이겠다? 반영하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누군가에 신경 쓰고 누군가에 신경 안 쓴다라는 것은 그냥 반영할 뿐이다. 의미할 뿐이다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뭐를 의미할 뿐이다? 인정하기 싫은 어떤 사실을, hard fact를. 그리고 그 hard fact는 뭐다?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한계가 있다. 됐습니까? 뭐에 대한 사실, 뭐에 대한 한계? 자, the number of people 해석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면 뭐라고 했어야 돼? A number of people이라고 했겠죠. 그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의 수에 제한이 있다라는 뜻인가?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죠. 어떤 사람들? 우리가 possibly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뭐할수 있는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또는 뭐할수 있는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관심을 쏟을 수 있거나 또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이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뭐하고 있을 뿐이다.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험적 독서량이 있다면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 거다? 150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아무리 오지랖 넓은 사람들도 주소록에 몇 명은 넘어가기 힘들다? 150명을 넘어가기 힘들다. 혹시 150명 넘게 내 주소록에 있어? 그럼 그중에 이제 쭉 보고 얘 누구지? 얘 누구였더라? 모르겠다, 지우자.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거는 뭐다? 얘 한계란 말이야, 얘 한계. 그런 글이 뭐몇번 이렇게 다른 글을, 우리말 글을 통해서 봤을 수도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한테. 됐습니까? 결국 이제 능력 때문인 거야, 능력.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숫자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뭐더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무관한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관한 문장일 수가 없죠. 해석해봤더니 방금 그 뜻이고 얘가 뭐를 잡아왔다면 자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 찾기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뭘 잡아왔는지 따지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됐습니까? Pay attention to some people and not others just reflects our hard fact. 그러니까 얘는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여기에 to하고 with은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부르던 문법입니까? 여기 to하고 with은 문법적 이유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뭐해 있네? 살아있네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people하고 we 사이에 생략됐다고 했는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people, the number of people,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we can possibly pay, 아 여기는 people만, 미안합니다. people만 선행사로 보는 게 좋겠다. 그럼 이제 them으로 들어가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게 them 돼야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 아니야. 두 문장 분리하면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the people or we can possibly develop a relationship with the people이니까 선행사를 전치사 없이는 데리고 올 수가 없죠, people을. 그래서 살아있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문장 무관한지 아닌지 한번 살펴봅시다. 뭐야, 자꾸 같은 거 아니야. Some scientists even believe that the number of people with whom we can continue stable social relationships might be limited naturally by our brains. 됐습니까? 무관할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scientist 주목한 이유는 지가 하는 말에 신빙성, 신뢰도, trustworthy하게 만들고 싶다는 뜻으로 많이 나오는 researchers라든지, scientists라든지, 어떤 뭐, 닥터, 뭐시기, 뭐시기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with whom 주목한 이유는? 좀더 디테일하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오케이. 무슨 격이야, whom? 꿈이 무슨 재주로 주격이 될 수가 있니? 항상 목적격이지. 목적격이죠. 그래서 꿈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하나 더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바로 틀렸다고 오류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됐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하면 얘 꼼짝달싹 없이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 하지만 됐을 굳이 쓰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with를 갖다 놓든지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might be limited는 뭐 때문에 주목하고 있을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뭐 그런 것도 보이고요. 주어는 누구죠? 이게 동사니까 어쨌든 주어는 있을 거 아니야. The number of people이니까 만약에 이게 might가 없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are limited야, is limited야, limited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다음에 naturally by our brains는 주목한 이유가 해석해 보면 뭔데? 우리들의 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라기보다는 천성적으로가 낫겠죠. 태어날 때부터란 뜻의 naturally. 태어날 때부터 우리 뇌에 의해서. 그러니까 naturally 한 일이야. 뭔가가 naturally 하게 리미트가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떤 노력으로 변화를 줄 수가? 노력으로 변화를 줄 수가 it possible하다, impossible하다, impossible하죠. 불가능하죠. 타고난 거라니까. 됐으니까 노력해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야. Naturally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 limited by naturally였나요? 됐습니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천성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어떤 에포트에 의해서. 에포트 뭐지? 에포트? 에포트 뭐야? 노력이죠.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심지어 믿고 있대요. 됐습니까? 뭐, 겁 맞는 대신 생각할 수 있겠죠. 뭐가 사람들의 숫자가. 됐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숫자네요. 그렇죠? 뭐를 계속할 수 있답니까? 뭐를 계속할 수 있답니까? Stable social relationships. 그렇죠. 안정적인 사회관계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제한되어 질수 있다. 뭐에 의해서 타고나서? 뇌에 의해서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넘버가 그래서 뭐의 법칙이라고? 150의 법칙.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문장 다 해석해봤으니까 전혀 무관할 수가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힌트가 되는 건 even 같은 말도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다라고까지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The more people you know, different backgrounds, the more colorful your life becomes. 한 문장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더비죠. 됐습니까? 문법적 이유로 주목하고 있죠. 더비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한다.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to have.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한다. 더비.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잖아. 그렇죠. 이걸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게 얘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주목한 이유, 얘가 없으면 왜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더비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봤더니 여기 당연히 표현하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사람을 네가 알고 있을수록 너의 삶이 더 다채로워진다. 됐습니까? 이 colorful 대신에 사실 쓸수 있는 건 은유적 표현이고요. 이거는 different에 대신하고 있는 거죠. different 앞에 나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배경 갖고 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회 가서 친구가 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만 있으면 어때요? 그게 different backgrounds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뭐그 자라온 배경이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성장 과정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더 다채로워진다.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딱 봐도 전체적으로 사람을 많이 알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뭐 얘기하고 있어? 야, 우리는 알수 있는, 우리가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왜 다양한 배경인 사람들을 많이 알수록 너의 삶이 다채로워진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문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다른 표현, 이 부분 3번 문장, 뭐 무관한 문장이라서 빼야 되지만, 일단 문법적인 이유로 한번 살펴보면, 더비더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더라? 이 더비더비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오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다 자동으로 나온다 했죠. 어떻게 바꿀 수 있다? If you know. 똑같은 뜻이죠. If you know, 만약 네가 안다면, 어떤 뭐를 안다면, 다양한 문화를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을 네가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브가 있을 수밖에 없어. 오브 없으면 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 얘가 앞으로 가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없어지지. 더비더비의 특징은, 원래 더비더비는 주어 동사 두번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특이한 문법이라 했어. 이렇게 되고, 야, 더비 앞으로 나가래. 여기 오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The more people you know of different cultures. 그다음에 또 더비 앞으로 가야 되겠죠. 아이고, 참. 특이한 문법 시작한다는 사인은 안 해요. 또 여기 more colorful 앞으로 가면서 the more colorful your life becomes 이게 탄생하게 되고 이때는 접속사가 필요 없게 되는 만나본 적 있죠? 됐습니까? 이런 거 이제 뭐 가끔씩 서술형으로 이거를 써라 이런 식으로 단어 몇개 던져주고 알맞게 배열해서 표현해라. 근데 이거는 무관한 문장이라 그렇게 변화된 빼고 가야 되겠죠? 무관한 문장 뺐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뇌에 의해서 천성적으로 모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다. 다음에 일로 갑니다. 뭐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또 trustworthy. 내말 맞잖아. 권위자가 한 말, 이런 말도 있어. 내 말을 뒷받침해주는. 됐습니까? Professor Robin Dunbar has explained that our minds are only really capable of forming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a maximum of about 150 people. 그래서 이거 딱 보고 뭐의 법칙? 150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 더 궁금하다면 150의 법칙이라고 검색해보고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고? 모르는 단어 만났어도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면 뭐가 가능해진다? 추측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 다 알고 모의고사라든지 심지어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그래도 좀 덜하지. 뭐 변형 문제 정도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쯤 치고 나서 인생은 한 방이지 이 지랄 하면서 난 정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만 생각해도. 내가 전에 얘기했어. 수시가 훨씬 낫다고. 왜? 60% 70%를 이제 정시로 뽑습니다. 반 이상을 아니 수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정시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왜 말하니까 당장은 편하거든.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땡땡 고사를 덜 준비해도 되거든. 그게 어떻겠어요? 여러분 막 상상만 해도 힘들 것 같죠. 기말고사 끝나고 얼마 있다 막 아니 뭐야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있다 기말고사 또 준비해야 되고 그게 성적이 뭐몇 등급 나왔냐에 따라서 내 대학이 오락내리락하고 뭐 이거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를 하드 팩트를 얘기하는 것뿐이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버클업 하셔야 된다고요. 마음의 준비를 단디 하시라고요. 그래서 뭐이 부분에 밑줄친 이유는 이게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거죠. Trustworthy하게 신빙성 높이기 위해서고요. Capable는 왜 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버전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Are only really able to form인 거죠. Be able to 동사원형 하고 똑같은 표현이 be capable of 명사. 됐습니까? 뭐뭐 할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be able to do, be capable of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밑줄친 이유는 이게 결국은 뭐 이런 숫자가 막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맥시멈의 뜻이 뭐야? 최대 얼마 해놓으면 뭐 걸어놓은 거야? 리미트 걸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저 앞에 나왔던 리미트라든지. The number of people 이런 거랑 내용적으로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로빈 덤바라는 교수가 뭐 했었다? 설명했다. 우리의 뇌가 오직 정말로 뭐 하는 것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형성할 능력이 있다. 진정으로 형성할 능력이 있다. 뭐를 형성할 능력이래요? 의미가 있는 관계. 됐습니까? 의미가 있는 관계는 관계인데 뭐 최대 150명 대략이란 말 붙여서 대략 100 최대 150명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우리의 여기 our minds라고 했는데 our minds는 누구의 activity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brain의 activity에 의해 생겨나는 거죠. 뇌 이런 제한은 최대 대략 150명밖에 안 된다라고 150의 법칙을 이 교수가 explain했었다.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세 주목한 이유는 의미적인 거고요. Whether that's true or not의 뜻이 뭐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뭐, that은 이 사람, 이 프로페서가 말한 내용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5번도 당연히 유관한 문장이라야죠. 그러니까 이 교수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It's safe to assume that we can't be real friends with everyone.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내용 전체적으로 문법적인 거뭐 가주어, 진주어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석해 보면 뭐 하는 것이 안전하다. 뭐 하는 것이 안전하다. Assume. 가정하는 것이 여기는 것이라고 해도 되겠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뭐 think였을 거야. 중학교 수준으로 바꾸면. It's safe to think. 됐습니까? 이제 think 대신에 누가 등장하기도 할 거다. assume 같은 단어도 등장할 거다.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뭐 우리가 뭐할 수가 없다. 진정한 친구가 될수 없다. 모든 사람들과. 모두와 쟤는 나와 진정한 친구야. 쟤는 나랑 진짜 친한 친구야. 라고 모든 사람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건 관계에 뭐가 걸려 있다? 리미트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맥시멈 넘버가 존재한다. 됐습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문법적인 내용은 뭐 설명을 다 했고요. dismissive가 뭐라고요? 됐습니까? 얘는 예를 좀 봐야 되겠네요. 중에 반대말 이렇게 하면 좋겠네. 반대말은 뭐다? Interested 됐습니까? Dismissive, interested.
그럼 에러건트는 뭐라고요? 됐습니까? 에러건트도 때들었어 안 볼까? 프라우드가 항상 이제 뭐 긍정적으로 뜻으로 쓰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 is too proud 이렇게 하면 he is arrogant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프라우드도 비슷한 뜻을 전달할 때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대화체에서는 카키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까칠해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같은 카키. COCKY.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다? 이거 알아두세요. modest. MODEST. 겸손한, modest. arrogant. 내가 낸데 하는 게 arrogant고요.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modest. 그다음에 reflect의 다양한 뜻, 뭐, consider란 뜻도 있었고, 반영하다, 반사하다, 뭐. 그다음에 hard가 어떤 느낌으로써 여기 사용됐다라는 거 hard fact. 그다음에 the number of 하고 unnumber of 하고 비교해 주시고요. 자, possibly가 하는 일은 여기에 이 부분에 우리가 we can may pay attention이 안 되죠. 그렇죠? we can may pay attention이 안 되죠. 그래서 may의 조동사의 의미를 넣고 싶어서 may는 못 넣으니까 possibly. 그다음에 살아있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naturally의 다양한 뜻 천성적으로 뇌에 의해서 제한되어질 수도 있다 더비더비 be able to 동사원형 be capable of 뒤엔 명사 동사 넣고 싶은 동명사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추정하다. 그러니까 뭔가 guess의 뜻, guess하고 유의어하면 조금 뭐 여기에 뭐 prism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prism, PRESUM, prism, think, believe, expect, suppose, imagine.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Take for granted. 당연히 여기다. TAKE. Take for는 알 테니까. Take for granted. 일상 용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on't take it for granted. 이런 식으로. Don't take it for granted. 무슨 뜻이겠다?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 이런 뜻이야. Don't take it for granted. 뭐 대가가 따르는 거야.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Don't take it for granted. 그다음에 명사형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명사형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Assumption입니다. Assumption. 여기 안 나오네. 이게 명사형이다. 추정. assumption. assumption. 계속해서 40번. 감사합니다. 40번도. 됐습니까? 뭐부터 보라고요? 얘부터 보라고요. 됐습니까? 얘부터 보는 이유는 우리가 훨씬 글을 모르는 단어 윗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 만났을 때 추측하기도 좋고 한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결국 요약이니까 주제가 들어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 간단하게 써놔야 되겠죠. Why running people become 뒤엔 어떤 시겠네요. 쭉 어떤 시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유 because they make 뭐 eye contact.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 선험적 지식이 있으면 만약에 선험적 지식이 있으면 이게 답이라고 고를 수 있겠네요. 1번. 선험적 지식이 있다면 뭐 이거랑 비슷한 거뭐예뭐 예, 뭐 우리말로 된 글을 읽어봤다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ile driving 운전하는 동안 사람들이 become incooperative 어떻게 된대요? 비협조적이 된대요. 됐습니까? careful 조심한답니다. confident 자신감이 생긴답니다. 됐습니까? Because they make 자, they make eye contact는 좋을 것 같아. They make eye contact는 뭔가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죠. 좋은 거 아니야? Make eye contact 하면 음식이야? 네가 만약에 내 수업 시간에 eye contact 안 하면, 내가 너랑 나랑 지금 이렇게 하는 게 eye contact잖아. 선생님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컨택트 하면은 이제 뭐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막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네 글자 뭐뭐뭐 심 이러죠. 전심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심전심 들어봤죠? 이심전심으로 뭐 우리 뭐 친한 친구 사이에 뭐말안 해도 서로 통했어.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도 서로 통했어. 이심점심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손 들어봅니까? 자, 아이 컨택트라면 뭐 없이도 서로 코오퍼레이티브해진다. 말을 안 해도 코오퍼레이티브가 잘 된단 말이야. 운전하고 있단 말이야. 운전하고 있어. 그렇죠? 운전하면 이렇게 뭐그 앞쪽에 창문에 커다랗게 뭐 화면이 띄어져갖고 내 여기가 확대돼갖고 뭐 유리창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되게 웃기겠다. 차 앞유리에 좀 사람들 눈가리가 이렇게 보여. 커다랗게 확대돼갖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막뭐 심지어는 뭐 하기도 합니까? 진한 썬팅 같은 거. 우리 뭐 썬팅은 사실은 뭐 콩글리시긴 한데 뭐 아니 잘안 보이게 막그 하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럼 아이 컨택트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됐습니까? 안 그래도 차 안에 있어갖고 잘 누가 타고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됐습니까? 네, 선언적 지식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의 글일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늘 모의고사 풀이는 뭐 하고 나서 뭐 한다. 우리 변형 문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 주목하고 있는 이유 있죠. 이게 다 변형문, 여러분들이, 뭐, 물론 학원 다닐 수도 있어. 근데, 글쎄. 여러 가지 당락이라든지 등급을 정하는데 좀더 중요하게 고등부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영어 공부에 투입할 시간은 뭐, 하루에 길어야 2시간? 길면 2시간. 이 정도 해야지 그것보다 더 시간을 투자해서는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이유는 내가 출제자가 돼 봤을 때 알겠습니까? 내가 시험을 낸다라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만약에 진짜 내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문제가 나오면 일단 기분이 열나 짜릿하겠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문제 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 뭐 이게 뭐 올바른 어휘를 찾아라. 이 단어가 맞겠니? 저 단어가 맞겠니?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뭐 문법적인 걸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차피 문법을 다 배웠고 그리고 혼자 공부 만약에 할 친구가 있다면 뭐 EBS 로그인 하면 이거 다 동영상으로 잘 나가는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뭔가 동영상 강의에서 뭐라고 중요하게 막 설명을 해.
그게 변형 문제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보면 그냥 그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동영상 강의가 그대로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 변형 문제라면 이렇게 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꼼꼼히 들어놓으면 모의고사 학교에서 정시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의 나올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냥 보겠습니다. 일단 와인에 해놨고요. 그 다음에 cooperation, 그 다음에 eyes, 그 다음에 means and eye contact. 어우, 첫 문장 어디까지 가니? powerful losing traffic. 여기에 했고, 여기까지 만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집중했을까? While there are many evolutionary or cultural reasons for cooperation, the ey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cooperation, and eye contact may be the most powerful human force when losing traffic. 여기까지 읽고 다 골라도 될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왜 집중했다?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다. 일단 얘 없다 치고 해석합시다, 그러면. 됐습니까? 많은 뭐가 있답니까? 여기까지 니가 있다네. 그렇죠. 많은 뭐가 있다. 많은 진화적이거나 또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 뭐를 해야 할? 협동해야 할. 됐습니까? 협동을 위한 많은 진화적 또는 문화적. 요 단어도 약간 집중할 필요가 있어. 진화적, 문화적 이유가 있대. 됐습니까? 진화적인 이유, 협동해야 될 진화적인 이유는 뭐, 어떤 거 하면 생각하면 뭐,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뭐 했습니까? 옛날에 사냥했죠. 그렇죠? 내가 막, 그렇죠? 사냥할 때뭐 혼자 가갖고 내가 막, 다 때려잡는다 이러면서 혼자 가갖고 사냥합니까?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걸 뭐 수렵 채집이라 그러죠, 그걸. 수집이래. 수렵 채집이라고. 그 단계 넘어서 농사 짓죠. 농사 나 혼자 지었어요?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화적인 이유인 거죠, 형.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냥, 수렵, 채집하다가 농경사회 한때 전부 다 계속해서 코퍼레이션 필요한 존재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라든지 개미라든지 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인 동물들이잖아. 그러니까 코퍼레이티브 하는 거죠, 진화적으로. 또 문화적인 이유도 있대요, 문화적 이유. 뭐 문화적 이유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눈이 뭐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얘 뜻은 뭐? 수단입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 means가 수단, 방법이란 뜻일 때얘 단수 취급해도 맞고 복수 취급해도 맞다 그랬어. 됐습니까? The means of communication is 해도 맞고 the means of communication are 해도 맞다고 했어요.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장 중요한 모의 수단 중에 하나다. 협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들 중 하나다. one of 복수명사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eye contact may be the most powerful human force. 뭐가 뭐다? 눈 맞춤이죠. 눈이 눈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참 강력한 인간의 능력이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렇고 나서 뭘 붙여놨냐? 관계사를 붙여놨는데, 인간의 능력은 능력인데, 힘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이라 해야 되겠죠. ability의 뜻으로 지금 force가 오고 있습니다. capability의 뜻으로서. capability, 아까 뭐 만나본 것 같은데? be capable of. capable이 형용사, capability가 명사야. 뭐 만나면 알 거야, 그냥. 우리가 뭐 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이라 해석하면 되겠죠.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동안 잃어버리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다? 눈 맞춤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while의 뜻이 뭐가 되느냐 하면 뭐뭐인 반면에 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 동안이 아니고. 뭐뭐이긴 하지만 뭐이 정도의 느낌.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뭘 해야 할, 협동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됐습니까? 있긴 한데, 이 while이 온 이유는 얘 때문에 while랑 어울리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유 많은데, 눈은 가장 중요한 협동의 수단 중 하나고, 그리고 눈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동안 뭐 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장 강력한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일 것이다. 자, 이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부정적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lose 됐습니까? lose force 해. 능력을 잃어버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자, 여기 쉼표, 여기 쉼표 하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arguably. arguably가 왔어, 근데. 됐습니까? arguably. 주목하고 있죠. It is arguably the reason why humans normally are quite cooperative species. 여기 봤죠? 여기 봤어요. 그럼 어떻게 붙여야 되냐? Why humans can become인 거죠. 연결되는 건. 이뭐 삽입구를 너무 난발해 놨어. 더러운 글이네요. 됐습니까? 삽입구 배제하고 It is the reason why humans can become so non-cooperative on the road. Non-cooperative on the road. Positive, negative? Negative. 됐습니까? 자, 그래서 arguably를 넣은 이유는 arguably의 뜻이 뭡니까? argue의 뜻은 논쟁하다죠, 논쟁하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무슨 시 형태로 갖다 붙여놨어? 무슨 형태로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형태 나중에 살펴보는데 controversially 이런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지만 됐습니까? 뭐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정도의 느낌으로 arguably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부터 쓸 말은 공인된 사실이라고 인정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뜻으로서 arguably를 넣은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It is the reason. 그게 이유다. 뭐 뻔한 관계부사죠. 이유는 어떤 이유? 인간들이 뭐될수 있는 can become so non-competitive in traffic. 됐습니까? 도로 위에서 뭐될수 있는 이유다? 그렇게도 비협조적이 될수 있는 이유다. 해놓고 삽입구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인간, humans를 부연 설명하려고 여기 삽입구 넣는 거야.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일반적으로는 꽤 협력하는 존재다. 종이다. 그러니까, normally한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normally한 상태라면, 이 글에 한정되면, 뭐 하지 않는 상태라면? 운전하지 않는 상태가 노멀리라고 여기서 볼수 있는 거죠. 운전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꽤잘 서로서로 잘 도와주는 종인 인간이 도로 위에서는 그렇게도 비협적이 되는 이유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쯤에서 이제 답을 찾아도 돼.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변형 문제를 보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뭐 most of the time도 뭐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면 뭡니까? 대부분의 시간인데 이거 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냐? normally 하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비슷한 역할하고 normally, usually 하고 비슷한 역할을 most of the time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Usually we are moving too fast. 됐습니까? 우리는 뭐하고 있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운전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운전할 때면 우리가 보통은 빠르게 운동한다. We begin to lose the ability to keep eye contact.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한다? Keep eye contact 할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눈 맞춤을 할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라면이 보이죠? 어떤 조건이라면 around 20 miles per hour. 뭐 이거를 뭐 굳이 뭐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인지 계산 안 해도 돼. 뭐 빠른 속도겠지 뭐. 됐습니까? 시간당 20마일 정도의 속도가 되면 우리가 아이 컨택 할 수가 없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차량 이동인 거죠. 됐습니까? Or it is not safe to look. 또는 여기 해석은 어떻게 된다? 보는 것이 어떻지 않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look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it is not safe to keep eye contact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게 오히려 뭐할수 있다? eye contact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eye contact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신호등 contact 해야 되고 차량에 뭐 깜빡이라든지 브레이크 등이랑 eye contact 해야죠. 사람끼리 eye contact 하면 오히려 safe 하지 않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주목한 이유는 lose the ability to keep eye contact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부정적 일이 일어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ybe our view is blocked. 여기도 마찬가지. view is blocked.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면 eye contact 할수 있어, 없어? 그렇죠. 아마 우리의 시야가 막힐 거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usually 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녀석 또 등장했어. often. 됐습니까? often, other drivers are wearing sunglasses or their car may have tinted windows. 해놓고 이제 부연 설명하고 싶대. 됐습니까? And do you really want to make eye contact with those drivers? 뭐 약간 농담 같은 뭐 글을 넣었네요. 됐습니까? 자주 다른 운전자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거나 또는 그들의 자동차가 뭘 가지고 있다? 썬팅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너그 운전자들이랑 뭐 하고 싶냐? 아이 컨택트 하고 싶냐? 됐습니까? Hey, sometimes we make eye contact through the rearview mirror. 자, 이거는 이제 그나마 괜찮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근데 빈도 분산은 sometimes까지 떨어졌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뭐할 수도 있다. 아이 컨택트 할 수도 있다. 눈 맞춰 할 수도 있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보통 이거를 콩글리시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콩글리시로 백미러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리어뷰 미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백미러는 콩글리시야. 됐습니까? 후방 투사경이죠. 뒤쪽 보는 거를 통해서 아이 컨택트 할 수도 있지만 it feels weak. 여기에 weak란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뭐가 통할 만큼, 뭐가 이루어질 만큼 스트롱하진 않다. 코퍼레이션이 일어날 만큼 스트롱하진 않다라는 뜻으로 weak을 쓴 거죠. 그러한 eye contact는 협동이 일어날 만큼 강하진 않다. 약하다. Not quite believable at first. 그리고 또 어떻지도 않다. 처음에는 신뢰가 가지도 않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아이 컨택트 했는데 저 사람이 양보할 거라는 느낌을 나한테 준다라고 내가 뭐 우연히 아이 컨택트 했어. 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양보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어서는 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s it is not face to face. 그리고 그렇게 늦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또 나와도 because the eye contact is not face to face. 그눈 맞춤은 뭐가 아니기 때문이다. 면 대 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little 안에 뭐 들어있다는 문법적인 것도 보인다. not 들어있다죠. 맞습니까? 우리가 거의 아이 컨택트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협조적이 된다. 운전하는 동안. 그러니까 오케이. 41번, 42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고요.